공직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위를 뒤로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과 물류창고 화재 수습 그리고 수해로 인한 비상근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2,000식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아낌없는 소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을 두루 살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활발한 일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인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시정이 주의 현안을 공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며 서로 발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보름여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시기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감염병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